드래곤 1-48 ME62 B형입니다. 복자형 기체고요. 엔진이 재현되어 있는데 드래곤의 이 2차 대전 독일기 시리즈가 일본의 드라이마스터라는 회사의 금형을 인수해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도 있고 한때는 구하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도 있습니다. 이건 제 킷은 아니고 친구 킷인데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요. 이후에 드래곤에서 이제 뭐 애칭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하면서 스마트 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매가 많이 됐던 기억인데 이렇게 보니까 컬러 계기판 애칭에 상당히 많은 애칭이 들어있는 아주 디럭스한 킷입니다. 또 내부에 뭐 베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애칭을 접어서 재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. 예전에 트라이마스터 회사의 킷이 뭐 이렇게 중고 상태에 나오면 막 자 뭐 거의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서로 살려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워낙 그때 당시에 좀 매니아 지향적인 회사였던 관계로 아주 디테일에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인젝션 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애칭까지 안 붙여도 상당히 좋은 재현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드래곤이 인수를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컬러 애칭 또 다양한 디테일 애칭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상당히 디럭스한 구성으로 나온 킷입니다.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